구슬돕기에서 윗목은 하정판으로 불을 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열일수록 구두장 밑에 바짝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구두장 밑에 바짝 이렇게 붙으면은 이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진행하십니다. 수평으로 구두장을 놨다면은 이쪽 구멍이나 동등한 불 양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퍼지지 않는 것이죠. 불이 많이 들어간 구멍으로 그대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불을 구두장을 넣을 때 유성원으로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쪽에는 낮기 때문에 고열은 위에 붙잖아요. 구두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화정판의 원리다. 근데 일부 구들로키를 보면은 EBS에서 극한작업이란 프로그램을 보니까 줄고래에서 아궁이 하열이 방 양쪽으로 잘 퍼지지 않으니까 줄고래 뚝 위에다가 저 밑에 그 고래 뚝산 사이 그 고래 바닥서부터 벽돌을 이렇게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막은 쪽은 불이 작게 들어가라고 많이 막는다고 설명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이론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궁의 하열이 저 위에 이 막을 때, 이 폭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쪽에는 고열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회색의 두께와 여기의 회색 두께가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높이가 낮고 여기는 높이가 깁니다. 그러면 고열은 구들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아궁의 고열을 이쪽을 보내려면 이쪽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막은 것을 아주 낮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그 아궁이 쪽 고래 뚝으로는 아궁의 고열이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 윗목에 이렇게 아랫목을 이렇게 막을 것이 아니라 위에 구두장 위에서 막아 내려와야 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 고래 바닥에서 이렇게 막은 것은 냉습을 막는 것이지 불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